냄새라도 하면 되죠. 이렇게 문장 카드.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문장 배웠는데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그래서 have의 뜻은? 가지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 가지다. 그렇죠.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 오케이. 그거로 두가 숨어 있다 했죠. 두의 뜻이 뭐길래 하다시 속에 숨어 있다 했죠. 두의 뜻이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다 라는 표현은 접시라는 단어. 접시를 뭐뭐 하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접시를 하다 라는 뜻으로 do the dishes 라는 설거지 하다인데요. dish의 뜻이 뭘까요? 접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뭐 여기 또 숙제하다. 숙제가 영어로 홈워크거든요. 숙제가 영어로 홈워크인데 숙제하다고 싶으면 두 홈워크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홈워크의 뜻이 뭐라고? 숙제. 그럼 두의 뜻이 뭐겠어요? 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두 홈워크. 그래서 모든 하다 실 속에는 수가 숨어 있는데 have의 뜻이 가리다니까 뭐가 숨어 있었다가? 없어. 두가 숨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의 경우에는 두가 아니고 s가 달려있는 뭐가 숨어 있다가? does가 숨어 있다가 저거 있잖아요. 제가 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했던 거예요. 학교에서요? 네. 안 했습니까 아직? 그 표준적으로 4학년들이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아 그리고 부정문하고 긍정문이 뭔지 설명을 해주면 부정문은 안 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부정문이에요. 이거 했었어? not이 들어가는 겁니다. 했었어? 우리 학교에서 했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나 she나 it 속에는 하나씩의 뭐가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다가 묻는 문장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전거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Does she have a bike? 묻는 말이죠.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느냐? Yes, she has a bike. 그 대신 온 거예요. has는 뭐하고 뜻은 똑같은데? have하고 뜻은 똑같은데? 뭐랑 같이 쓴다? he, she, it과 함께 쓰이는 형태입니다. Okay, have 속에는 두가 숨어 있고, has 속에는 does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는 손목시계를 갖고 있나요? 저 he he have 어? watch does he have a watch? 그 물어보면 되겠죠. 그는 손목시계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 물어본다?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A watch? 오케이. 그래서 이 does는 원래는 그는 손목시계를 갖고 있니 말고 갖고 있다. 그는 손목시계를 갖고 있다. 이거 만들고 싶을 때는 He has a watch예요. 이건 묻는 문장이 아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묻는 문장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does를 꺼내서 쓰고 does가 s가 달려있는 두가 아니고 does가 나왔으니까 has는 뭐로 바뀐다? have로 바뀌는 거예요.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네, 그래서 갖고 있어서 뭐라 그래요? Yes, sir.
Yes, he does. 안 되겠죠? Yes, he do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그렇죠. 오, 편해요. Yes, he has a watch 대신 왔다. He has a watch 대신 왔어요. 어머니, 근데 이래? 오늘 상태가 안 좋네? 이거 안 써졌네. 네.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have an umbrella? 하면 되겠죠.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Okay. umbrella 할 때 어가 아, 에, 이, 오, 우, 어 모음 소리.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어를 써야 돼요.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학교에서 다 배웠죠. 어 하고 언 쓰고 있는 거. 안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안 배웠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 배운 기억이 없다. 여러분들 보면은 선생님들은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은 배운 적 없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라고요? 그것도 안 배운 거죠, 그쵸? 네, 그건 전국의 4학년들이 다 표준으로 하는 테스트예요. 4학년들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치는 시험이에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우산 갖고 있냐고 물었는데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he doesn't. No, he doesn't. No, he doesn't.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 이게 생겼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갖고 있는데 누구죠? 오케이. 원래는 have인데 he, she, it과 함께 사용하려면 have 말고 has라 했죠. Jane has a basket 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컴퓨터는 당연히 Computer.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쓰기 연습 좀 하라고 했죠? 컴퓨터. C-O-M-P-U-T-E-R이죠. 컴퓨터. May I use this computer for a while? 잠시 동안 써도 될까요? 이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She죠. 오케이. She knows too much about me. 그녀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산은? Umbrella. 명이라고 써있으면 무슨 시란 말이에요? 이름 시란 말이죠. 무엇, 우산. 무엇이나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We need an umbrella in rainy days like today. 오늘 같은 날은 우산이 필요하죠. 어? Umbrella. We need an umbrella. 우리는 우산이 필요하다. need의 뜻은 뭐겠어요? 네? need. 여기 need가 있는데 need의 뜻은 뭐겠어요? 필요하다 이 말이죠. We need an umbrella를 언제 in many days. 오케이. 그다음에 휴대전화는 뭐죠? 어? 뭐라고? 휴대전화가 뭐던가요? 패드에서 봤죠 휴대전화 뭔지. 네. 책에서 봤죠. 네. 클래스 카드에서 봤죠. 그러니까 휴대전화는 뭐다? 셀폰이죠, 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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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휴대전화가 뭐라고요? 셀폰. 셀폰이죠. 그 다음에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고 손목시계라는 뜻도 있는 건? 그렇죠, watch. watch. 오케이. 동이라고 써있으면 하다시,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씨. 이름씨. The man is buying a watch. 그 남자가 손목시계를 buying 하고 있는 중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전거는? Bike. Bike. I like to ride a bike. 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ride의 뜻은 뭐겠어요? 네? Ride. 타는 거? 타다. To ride. 타는 것. 오케이. 그는 그가? He. He죠.
He goes to school. 오늘 학교에 다닌대요. Okay. 이거 쉬웠나요? 네. 묻는 문장에는 물음표 해야 되는 거 알죠?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